신경입니다. 정부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가운데 감독당국도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네,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예금만 늘어날 경우 자칫 부실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. 양수진 기자입니다. 금융감독원은 오늘 상호금융중앙회에 더 이상의 예탁금 늘리기는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무리하게 늘어난 예금에 대해 부실 운영이 우려돼 일정 수준의 예탁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는 수신이 뭐 안정적인 어떤 증가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 12월하고 이제 올 초에 갑자기 이제 뭐 한 달에 1%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우려가 있어서 권고를 한 거죠. 상호금융에 돈이 몰린 이유는 크게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 두 가지입니다. 현재 상호금융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탁 상품의 평균 금리는 4.4%로 추정됩니다.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3.8%인 것을 감안했을 때 3천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을 경우 상호금융에서는 132만 원, 일반은행에서는 114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. 여기에 2009년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은 1.4%의 농어촌 특별세만 부담하면 돼 실제 고객이 받게 될 돈은 시중은행과 34만 원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.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에게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금리에 대해서도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.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올해 1분기 정도 계속 모니터링해봐서 뭐 공식적인 조치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. 비과세 예금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1.4%인 이자 소득세를 2014년 9.5%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시중 자금을 무섭게 흡수해 몸집을 불려나가는 상호금융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입니다. 와우TV 뉴스 양수진입니다.